이번 주말부터 민족의 대이동, 교통의 대혼잡이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철도, 항공이 모두 크게 붐볐던 지난해 추석절을 생각하면은 올 추석 연휴는 일요일까지 겹쳐서 5일이나 되기 때문에 그 혼잡이 지난해보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5일 연휴니까 저렇게 막힐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예상이에요. 저렇게 예상 시간.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 우리 집 가는데 지금 9시간 걸린다고 예상했어요. 서울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고속도로는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없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9시간 이상이 걸리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일이니까 얼마나 다들 막혔겠죠. 가시려고. 네. 이번 추석은 연휴가 닷새나 돼서 귀성객이 분산돼서 그런지 예상과는 달리 아직 예년 같은 혼잡은 없는 편입니다. 당황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차선 귀성길이 대전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고향길이 고생길이었냐는 듯 차마다 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을 돕고자 양보운전 할 일이 없는데 지금? 너무 안 귀성 행렬이 이어질 줄 알았던 오늘도 고속도로는 예년과 달리 전혀 밀리지 않는 가운데 원활한 속도를 이어졌다고 전해왔습니다. 앵커 선배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대선배님이시네요. 중부 고속도로보다 더 한산한 모습을 그래.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저게 정말 추석 오히려 상행선 차량들이 하행선 차량들보다 더 많은 기이한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야, 당황스럽다. 가족 단위로 선거에 나선 시민들은 평소에 무너진 부분을 손보고 풀을 뽑는 등 현소를 돌보고 조상에게 성묘하며 하나의 풍성한 수확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조상의 산소를 찾아 나선 성명의 길로 서울의 외곽도로는 크게 혼잡했습니다. 이제 집에 갈 때가 저렇게 막힌 것 같아요. 정말 다 나왔구나. 그러니까요. 이른 아침부터 밀리기 시작해 한때는 2, 30분씩 제자리에 멈춰있을 정도로 심하게 정체됐습니다. 야, 이 귀한 그림 봤네요. 그러니까요. 저때 저랬었군요. 네. 그러니까요. 전혀 안 막히다가 성묘 때 막혀버리네. 그러니까. 근데 좀 웃긴 것 같아요. 5일이라고 닷새라고 이제 엄청 막힐 거다 그렇죠. 그랬는데 뉴스 진행하시다가 얼마나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신 게 눈동자 이렇게 흔들리시죠. 눈동자 진짜 초점이 없으셨어요, 약간.